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배우들도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인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잘 산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돼 이런 생활을 참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인기를 끈 방송물을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49%가 남한 영상물을 접했고, 영상물을 본 주민들은 대부분 남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시가 심하지만 황해도 해주와 평양 일부 등에서 DVD나 위성을 통해 영상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단속하는 간부들로부터 영상을 빌려 함께 보기도 합니다. 태왕 사신기, 대장금 같은 사극부터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등 최근 남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까지 다양했습니다. 사람들 장동 보고 싶다는 남한입니다. 나는 가을 동화 남자. 송승헌. 네. 한 시간만 해도 그 사람 품이 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영상물을 통해 남한이 깨끗하게 잘 산다고 인식했고,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못 살아도 자유가 있고 그러면 자기 가고 풍대 가고 할 말을 자유롭게 하고 사니까 드라마에서 그대로 방송해주니까 이제 정부에다 항의하는 것도 이 드라마에 나오고 하니까 TV조선 한우리입니다.